연두야, 나한테 부족한 게 뭘까? 부족한 거라면 애교? 남자들은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한대. 애교? 그래, 말할 때 은근히 애교를 부리는 거야. 예를 들면 밥 먹었어? 이런 식으로. 아하, 쉽네, 쉬워. 밥 먹었어? 어때? 나 귀여워?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스킨십이 호감도를 올린대. 웃을 때 살짝 터치하고 그런 거. 오호라, 애교와 스킨십이라고? 나 당장 남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확 얼마? 저 폭 처음 봐. 오늘 어떻게 스텝 한번 밟아줘? 꼭 빠종아, 우리 돌아서 가자. 저 사람 좀 봐, 무서워. 응? 빠종아, 어디 갔지? 오빠, 밥 먹었어? 아, 빠종아, 뭐 하는 거야? 엥? 너 뭐야? 저리 안 비켜? 안녕하세요, 저는 귀요미 따정이라고 하는데요. 헉, 뭐야? 저리 가, 나 무서운 놈이야. 여자도 때린다고. 좋아, 내 애교로 벌써 반은 넘어왔어. 이제 스킨십으로 마무리하면 넌 내 남친이 되는 거야. 혹시 시간 있으면 이따가 저랑 떡볶이 먹으러 가실래요? 어? 뭔 소리야? 넌 그만 좀 처먹어야 할 것 같은데? 호호호, 농담도 잘하시네요. 오빠, 너무 웃겨. 으악, 조롱이 살려. 내 팔 부러진다. 오호호호, 저 같은 가녀린 소녀가 가볍게 터치한 게 뭐가 아파요? 혹시 저랑 사귀실래요? 으악, 싫어요, 싫어. 제발 살려주세요. 흐잉, 아쉽다. 거의 사귈 뻔했는데. 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남자 같았는데. 헐, 빠종아, 널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? 오늘 저녁 온 예빈이라고 해. 잘 부탁해. 딱 봐도 저 덩어리가 일장 같은데. 쟤를 제압하곤 일장 먹어야겠다. 야, 네가 여기 일장인 것 같은데 내 부하가 되라. 배고파서 힘없어. 이따가 이야기해. 뭐가 배고파? 핫도그 5개나 먹어놓고. 너 내가 우스워. 나 이전 학교에서 무서운 일진이었어. 내 핫도그 탐내지 말고 저리 가라. 내가 네 핫도그 탐내서 일어나지 마라. 내 부하가 안 되면 혼난다. 나 이 학교 3학년에 2년이나 꿇은 무서운 오빠랑 친해.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온다고. 오빠, 빨리 와줘. 나를 우습게 보는 애가 있는데 오빠가 손 좀 봐줘. 누가 감히 우리 예빈이를 우습게 하는 거야? 안! 어머, 오빠, 우리 학교 학생이었더염. 그 너는 아까 내 팔을 부러뜨렸던 멧돼지. 저랑 사귀려고 온 거예요?